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차백신 연구소고요. 차 백신 연구소요. 5,950원에 2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스마트 면역제 때문에 뭐라고요? 사봤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 면역 때문에 네. 사봤는데요. 네. 계속 밀려가지고 상담 좀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밀려가지고 상담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요, 차트상으로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기업에 대한 미래와 업황, 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스마트 면역세포 치료를 기술을 개발 만든다 해가지고 뭐 AI 적용 암세포 공격 이런 거 만든다. 그래서 기술 개발 성공했다. 그럼 이제 기술 개발 성공했으니까 임상도 해야 될 거고 이게 이제 상용화될지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게 효과가 얼마나 넓어질지, 얼마나 좋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어떤 기업에 투자하신 거냐면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매출이 1억에서 2억밖에 안 나와요. 1년에요. 네. 이 말은 시청자님 지금 집 앞에 편의점 아무 때나 있잖아요. 그죠? 그 네. 편의점보다 돈을 못 버는 회사예요. 일반적인 편의점도요. 매출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나와요. 월에요. 근데 얘는 지금 1년에 1억에서 2억을 번다는 거예요. 매출로요. 근데 그 정도 버는 거 좋아요. 근데 보면은 29억, 42억, 61억, 65억씩 적자가 나는 이유가 그런 신약 개발을 하려고 돈을 계속 쏟아붓기 때문이죠. 그죠? 네.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공만 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성공하면은 떼돈 벌수 있으니까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채로 폐기가 되거나 실패가 되거나 아씨 AI 적용해갖고 우리가 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한번 해볼래 했는데 잘안 되네. 이래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기업은요, 결국 돈 쏟아붓고 있는 기업인데 시청자님은 차트를 보고 매매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 기술에 지금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네.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 차트에 조금 선 긋고 여기서 조금 밀리고 조금 올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지 않으면 시청자님 쪽박인 거예요. 그럼 네. 성공하기를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매매를 별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매매는 너무 도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믿져야 본전식으로 한 500만 원 사놨는데 갑자기 차 백신 여기서 스마트 AI 해가지고 암세포 그냥 막 내가 다 해결했다. 완전히 우리가 정복했다 해가지고 이상 급등 현상이 쫙 나오면서 막만 원, 2만 원, 3만 원막 1000% 올라가면 어때요? 10배 올라가면 500만 원이 5천만 원 되니까는 500만 원. 뭐, 큰 돈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는 그런 돈이 갑자기 꽝 불러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많이 사가지고 뭐 투자라고 끌고 가고 뭐 어떻게 해보고, 이거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면역 이야기 나오면서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오고, N자 반등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C가 반등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매매하신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최악입니다. 올라갈 때 따라붙는 매매가 어딨어요? 올라갔을 때 따라붙어서 손절했어야지.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매매라고 있고 사실 여기서는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 짓는 게 맞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차 백신에서 만드는 그 약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은 장기 투자하게 생각을 하시고 쪽발 잘 각오도 하시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걸 좀 명심하시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